때 팬들 사이에서만 뭐 세계 라이벌로 불렸던 GOD와 그 신화 두 팀의 미친 승부욕 때문에 뭐 사람 잡을 뻔했다면서요, 김태호 씨?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붙였어요. 맞아 맞아. GOD와 신화, 뭐 신화와 GOD 계속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근데 뭐 둘 다 이게 승부 근성이 되게 있죠. 세니까 그럼 SM에서 나온 매니지먼트 한 형이 하지 않았었어요? 네 맞아요. 그래야죠. 그러니까. 혜기 형이 H.O.T랑 신화까지 하고 나왔어요. 진짜. 그러니까 정희 얼마나 이게 정희 형께서 저 H.O.T 신화 죽으라. 아 많이 치네. 많이 쳐. 더 열심히 한다라고. 그렇잖아요. 근데 갑자기 해병대를 간대요. 그래서 해병대 체험을 하는 거를 대결을 붙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반가워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서로 승부욕이 센다는 거 아는 거예요. 세지 세지. 그래가지고 뭐 고보트 머리에 쥐고 뭐 그래, 누가 빨리 갔다 오나 뭐 이런 거 다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헬기에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낙하하는 거예요. 그거 레펠인가 그럼 그거? 레펠도 아니고 그냥 낙하요. 그냥 한 15m에서. 아 이 높은 데서 저기서 한마디로 10m 그냥 이게 그 뛰어내리는 거예요.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. 그거 왜 하냐고 진짜. 그게 왜 하냐고. 왜? 그건 또 왜 했어? 스카이다빙도 하고 우리 세무사이가 막 진짜라고 시청자들. 혜인도 미안하니까 왜냐면 그게 사실은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거예요. 안 된 거야 지금 같은 건. 근데 이제 해병대니까 더 극한 거 극한 거 이제 갔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. 혜인님이 아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한 두세 명이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냥 팀에서 한 명씩만 뛰어내리잖아요. 우리는 이제 준이 형이 이제 수구 선수였어요 원래. 아 진짜. 그래서 수영 그러니까 물에서는 정말 신이야. 물개. 우리는 당연히 준이 형이 하겠다. 당연히 할 줄 알고 그러더니 야 나 안 해. 왜? 고소한 곳이 있어? 아니. 근데 그 다음날 스케줄을 봤더니 또 신화야. 또. 그래 갔더니 또 대결인데 이번엔 무슨 대결이냐면 수족관이 한 이거 세트만 해요. 그게 물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데 누가 올해 잠수 하나를. 뭐? 우리 야외에서 한 거야. 야외에서. 이랬대 그런 예능이 그 많았어요. 그리고 준이 형이 갑자기 그날은 또 어제는 안 한다 그러다가 오늘 내가 하겠다고. 아 역시 잠수는 준이 형이지. 가자! 딱 올라온 그래도 멤버들이 다 이렇게 된 거야. 졌어. 누가 쳤어? 아, 대단한 설정입니다. 아, 저기 원장!